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. 극소노, 소노, 중노, 대노, 극대노.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. 예를 들면 아, 나 진짜 너 형이 아 진짜 몸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관리하겠습니다. 아니 진짜로 너 네. 관리해야 되는 거야. 우리는 손님의 마음을 사고 마음을 팔아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. 자영업은. 근데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보이는 게 너잖아. 네. 네가 아무리 음식을 잘하면 뭐 할 건데 네가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좋을까?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나는 네가 요리를 못한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. 왜냐면 일식집에서 1년만 일해도 너 정도 스펙이 나와. 왜냐면 예전처럼 일을 안 가르쳐주지가 않아. 지금은 인건비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스파르타로 다 가르친단 말이야. 그럼 1년차와 10년차의 차이가 없어. 그러면 네가 이제 보이는 거에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되잖아. 사장이니까. 극소노일 때는 궁시렁거리시는 게 특징이다. 극소노의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. 하루에 한두 번 있는데 아, 주방에 있을 때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야, 그거 씨발 고기다. 여기 목고기 거기다 왜 넣냐고. 리칭 들어간 거 먹어야 되는 거야? 아, 네. 야, 이런 거 하나 할 때 원래 했던 너의 행동과 습관이 나오는 거잖아. 야, 라구 거 한 입 먹고 이거 크림에다가 또 넣어서 먹고. 야, 그럼 나는 안 먹지. 내가 왜 먹어? 리칭 들어간 거를 맞잖아. 네, 맞아. 하나만 다시 해 드릴게. 그냥 먹을게. 먹는데 너 씨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. 기본인 거야. 극소노보다 좀 더 화가 나신 상태로 언성이 높아지시고 바로 풀리시지도 않는다. 극소노와 소노의 경우는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만큼 대처하기도 쉽다. 극소노, 소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.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리뷰 보니까 쌈장 안 줬다는 리뷰를 바람에 달렸구만. 마늘고추 안 줘. 아, 마늘고추 안 줘가지고 달렸잖아. 예, 예. 배달에 마늘고추 안 나가? 예. 왜? 딴 데 나가야 된다고 저희가 나가야 될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뭐라고? 저는 그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메뉴 그 뭐라 해야 돼? 그 정보란에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와보세요. 네. 이래서 장사를 안 해본 사람,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 이렇게 촛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. 정말 잘 들어. 기본적으로 삼겹살에 모든 집이 고추마늘이 나가. 나가는데 그걸 차별화로 안 준다고 얘기하는 네 정신 상태가 나는 조금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? 그거는 차별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. 너는 고추 썰고 마늘 썰기 싫어갖고 안 준다고밖에 생각을 안 하지, 사람들은. 그걸 과연 차별화라고 생각할까? 그러니까 사람이 리뷰에 별점 한 개 난 거 아니야? 그때 그 별점 1점 달고 나서 배달을 한 건도 안 했습니다. 배달 한 건도 안 했다고? 예. 네가? 예. 주문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어플을 닫았어? 네, 아예 닫았습니다. 왜? 생각하려고. 뭐 때문에 1점을 드렸는지. 뭐 때문에 1점을 달은 게 아니라 씨발 손님이 밑에 썰었잖아. 고추마늘 안 주는 삼겹살집 어딨냐고 별점 1점을 달았잖아. 야, 다른 사람이 네 걸 안 시키는 걸 왜 안 시킨다는 걸 고민해봤어? 예. 답이 뭐냐고. 주는 걸 안 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. 아니 씨발 알면서 왜 그러냐고. 너 나랑 장난하는 거야? 저는 장난 안 칩니다. 너 지금 진지한 거지? 네. 야, 송신들까지 들어갔다는 내가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미치겠어. 존나 당황스러우니까 지금. 네 번째 단계 대노.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노하신 일이 있었다. 내가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겠어요? 못 알아듣겠냐고 물어보잖아요. 아니 무슨 사장님 지금 나이가 뭐 초등학생이에요? 아까 장사 하지 마라 때려쳐. 내 말귀도 못 알아들을 정도면 장사 왜 하는데. 아,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들으면 손님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?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냐고. 불쌍한 척 하지 마! 제발! 아니, 불쌍한 척 한다고 모든 게 해결이 돼요? 아닙니다.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, 지금. 아니, 이 사람한테, 이 사람이 지금 무료로 두 달 해주다가 결국은 돈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안 하면 됐잖아. 왜 했냐고. 돈을 주기로 하고 이제 한 거였는데, 돈을 나중에 주고 나서, 그때 이제 안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. 아니, 씨발, 진짜! 아! 야, 무료로 해주다가 이 사람이 돈 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. 아니야? 처음부터 돈 달라고 그랬어? 아닙니다. 그니까 무료로 해주다가 결국은 돈을 50만원씩 매달 달라고 했을 때 왜 안 한다는 얘기 안 했냐고. 이제 인기 게시물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. 그럼 이사장님은 결국은 인기 게시물을 올려주지 않았는데도 돈을 달라고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나요? 그거는 얘기 안 해봤습니다. 왜 안 했어요? 인기 게시물을 올려준다고 해서 돈을 준 건데 인기 게시물이 안 올라갔는데 돈을 못 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인기 게시물 계속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올라갈 거라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. 아니 지금 돈 달라고 한 거잖아. 씨가 돈 달라고 했는데 인기 게시물이 안 올라갔잖아. 그러면 돈 안 준다고 왜 얘기 안 하냐고. 아씨 내가 어려워? 올라갈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. 야씨
아니 지금 인기 게시물이 안 올라갔잖아. 네. 그러면 돈 안 준다고 얘기 안 했냐고.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. 왜 안 했냐고. 근데 올라갈 줄 알고 안 한 거였습니다. 네가 인기 게시물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안 올라갔잖아. 네.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돼 라는 얘기를 해볼 생각을 안 했어? 올려줄 줄 알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. 전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노가 있다. 야, 형님 존나 성격이 X같아. 아니 얘기를 해봐. 일로와. 저 영상 신경 쓰지 마시고 잘라온다니까. 뭔 생각을 보냈냐고. 이거 씨발 그래. 내가 존나 장난하는 거 같아? 예전 같았으면 씨발 바로 죽기 날라갔어. 바로 이 자리에서. 어? 죄송합니다. 이 정도가 지금 네가 형한테 영상을 보내가지고 해야 될 급이 맞았어? 아닙니다. 네 말에 씨발 지금 사실 딱 하나만 진실인 거잖아. 엄마한테 눈 안 보이기 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. 그거 딱 하나 아니야? 맞습니다. 그래 네가 원래 그래 네 웃는 상인 건 알겠어. 지금 몇 시간 있어 보니까. 근데 너 씨발 지금 내 지랄하니까 지금 표정 그 표정 나오네. 어? 진지한 표정 나오잖아 지금. 아까 안에서 안 진지했어? 진지했습니다. 근데 왜 아까 그따구 표정 안 나고 지금 이 표정이 나오는데? 제가 긴장할수록 그냥 씨발 내가 욕하고 지랄하니까 그냥 이제 쫄았어? 어? 아닙니다. 장사의 신 빰!